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곳까지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저들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권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25절부터 봅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내가 내 길들을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규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나의 혼이 짓눌림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거짓말하는 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나에게 은혜롭게 베푸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고수하였으니 오 주여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리니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달려 가리이다. 25절과 28절은 같은 얘기입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또내 혼이 짓눌림으로 인하여 녹는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요. 또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이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결국 혼이 짓눌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혼이 짓눌리는 거죠. 이 다윗도 결국은 그가 의로운 줄 알았지만은 나중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난 뒤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결국은 진토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우리는 흙 같은 이런 육체 안에 혼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그런데 방법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결국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의 혼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육체 안에는 자기 죄 때문에 혼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모든 세상 죄를 자신의 몸에 전가시키고 또 그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혼이 고통스럽겠어요.
사람들도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의 몸 때문에 안에 혼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모든 인류의 세상 죄를 다 주님이 자기 몸에 전부 다 전가받으실 때 얼마나 혼이 고통스럽겠어요. 참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그 육체가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인간의 죄들을 다 받을 때 그의 혼이 그렇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인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7절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렸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없을 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육체 안에서 우리가 참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릴 우리들인데, 주님이 대신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고난을 우리 대신에 다 받은 것을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다 주님의 몸에 다 가져가셔가지고, 나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고 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에, 그럴 때 자유함 있게 되는 거죠. 죄의 몸으로부터 자유함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는 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죠. 태어날 때 영은 죽었고, 또 몸도 죽었고, 혼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완전히 영과 혼과 몸이 붙어서 다 죽은 상태지요. 그러니까 몸도 죽었고 영도 죽었는데 그 자신, 내가, 내 혼이 거기에 끼어 있으니까 결국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분리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딱 됐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이걸 분리를 시키는 거죠.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혼이 이젠 거듭난 영을 따라가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원리를 모르게 되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죠? 우리 다시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장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보면,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에 몰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말씀이신 그분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몸과 혼 사이를 가르는 거죠. 가르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옛날 육신적인 할례는 남자의 보피를 갈랐지만은, 피를 나게 했지만은, 그러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벗어버렸죠. 우리가 소위 죽는다 할 때는 혼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죽었다 그러는 거죠. 너희 몸은 이미 죽었다 이거죠. 육신으로부터 혼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죠.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전하면서 이제 율법에 의한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알지 못하는 그 종교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난 박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것은 역시 자신의 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똑같은 고난을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받을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죠. 그 성령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예언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도 성령께서 안에 계셨어요. 그러나 양자의 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종의 영으로 계셔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종의 영이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하고 그다음에 살인죄를 진 다음에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니까 악한 영들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계신 거예요. 에베소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 보게 되면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인쳤다는 것은 씨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딱 닫아버렸다는 얘기죠. 못 나가게. 네? 뭐 인두로 이게 지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씨를. 인 그러면 사람들 자꾸 이렇게 소나 돼지에게 이렇게 그 자기 소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두를 지져가지고 내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인을 생각하는데 이건 씨를이에요, 씨를. 낙인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이건. 씨를이에요.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누구 소유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들어가셔가지고 너희 몸은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지까지가 뭡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데려갈 때까지 몸을 벗을 때까지죠.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유업의 보증이 되는 거죠. 이게 유업의 보증.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소위 딥팟이 되는 거예요. 집을 사자면 먼저 딥팟을 하죠. 딥팟을 한 사람이 나중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물론 통치권도 있지만은 첫째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2절 보니까 내가 내 길들을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길들을 항상 아뢰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인데,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내 생각이 틀리면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이 길을, 내가 고통스러운 길 속에 그냥 가야 되면 가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라는 건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거죠.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는 거죠. 내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27절 보니까 나로 주의 법규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제 한 6살쯤 되면은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엔 또 빨리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뭐 3살 때부터 뭐 너스리 보내고, 이렇게 그 보내는데 뭘 배우러 갑니까, 거기에? 세상의 법규들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 법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성경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크리스찬 스쿨 보내는데 요즘 크리스찬 스쿨도 뭐 말이 안 돼요. 저 타조에는 어떤 자매가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래도 크리스찬 스쿨에 보냈대요. 고등학교를 말이죠. 아, 거기 갔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냥 그 할로윈 데이 때 말이죠. 온갖 귀신 사건들을 다 설치해 놨더래.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요. 막 따졌다는 거예요. 말만 크리스찬 스쿨이에요. 크리스찬으로 올거 아닙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베네피트 있겠지만은, 말이 크리스찬 스쿨이면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이게 크리스찬 스쿨이죠. 사실 진짜 크리스찬 스쿨은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 뭐, 교회도 말씀을 안 가르치니, 뭐, 신학교도 말씀을 안 가르치니, 어떻게 크리스천 스쿨에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선생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거든요. 법규들을 깨닫게 하소서. 다시 뭐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그 법규라는 게 어디 있죠? 법규라는 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죠. 이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이 세상에 그대로 살아요, 다. 세상에 그냥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양이, 사는 방법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똑같이 싸우고. 교회 와서는 예배하면 득 들고 가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죠, 뭐. 세상 법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법이란 말이죠. 이걸 모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어요? 자녀답게 살수 있는 게 아니죠. 마귀 자녀같이 사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단의 종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배운 거, 뭐 소설책 읽은 거, 철학책 읽은 거, 무슨 이런 예화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은혜 받지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썩을 혼이 기분이 좋아지죠. 교양광자니까 말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는, 결국은 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가르침이죠. 인간적인 가르침이죠. 주의 법규들을 깨닫게 해서, 그러면 내가 주의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내가. 이거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탁 그냥 그 말씀이 들어 빛이 들어가잖아요. 빛이 들어갈 때이 사람들이,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전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니, 세상 교육은 뭐라 그래요?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지구를 먼저 만들었고,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들었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한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릴 거 아니냐? 나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할 때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전혀 공부를 안 하면 뭐가 뭔지 똑같아. 똑같이 진화론 믿고 말이죠. 똑같이 철학을 믿고 말이죠. 이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법규들을 길을 깨닫게 하소서. 결국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얘기 안 해요. 모든 말씀은 주의 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28절 아까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길에서 29절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나에게 은혜롭게 베푸소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모든 사람은 false고 하나님은 true다 이런 얘기죠. true, false 하잖아요. OX 문제. 하나님은 O고 모든 사람은 다 X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간단해요. 이거는 뭐, 고칠 수 없는 진리죠. 로마서에도 나오죠. 시편에도 나오고. 세상은 거짓말을 잘해야 출세길이 열립니다. 세상은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잘해야만 모든 게잘 풀리게 돼 있어요. 썩을 것이 다 풀리게 돼 있단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정치계나, 그다음에 재계나, 경제계나, 이게 거짓말을 완전히 뭐 도배해놨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뭐라 하면 난 절대 안 받았습니다, 그러죠. 나중에 증거가 나가지고, 들킬 때 들킬지라도 나와가지고 기자들에게 하면, 아, 난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나중에 보면 다 들통해놔버려요. 그저 들통날 때 나더라도 그냥, 한달 정도라도 내가 버틸려고 그러는 거죠. 거짓말. 거짓말하는 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나에게 은혜롭게 베푸소서. 주의 법이 뭐죠? 진실된 거죠. 진리죠. 진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 영은 뭐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죠? Truth란 거는, The Truth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Truth란 거는 뭐죠? 진리죠. 그건 뭔가 하면은 진정. 개혁에는 진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진리로 경배드리는 게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두만 품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철저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죠. 그렇잖아요. 세상 별짓 다 하다가 요즘에 뭐 젊은 애들을 뭐 잔뜩 뭐 강단에 세워가지고 뭐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는데 그 아이들이 참 밖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고 나서 또 뒤에 가서는 또 육신적인 죄를 짓고 말이죠. 이런 일을 들었어요, 제가.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함부로 세면 안 돼요. 성가대도 함부로 세면 안 되고, 함부로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하여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늠한 사람을 성가대 세운 걸 보고 그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 잘한 거죠. 어떻게 성가대 세웁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땐 성가대 안 세웠어요.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올라가 버리면 서로 가까이 이렇게 앉아있자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죄를 지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의 말씀으로 꽉 차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거기 세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30절 보니까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결단하는 거죠. 나는 이제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3세에 가이오에게, 그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만큼 기뻐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 3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4절 보면, 3절. 이는 형제들이 와서 네 안에 있는 진리를 가요한테 얘기해줘. 가요 안에 진리 말씀이 있는 거죠. 진리를 증거하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함으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느니라. 이 사랑하는 자 가요가 진리 안에 행하기 때문에 네 혼이 잘된것 같이. 혼이 잘 되는 길이 뭐죠? 진리 안에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모든 일이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강건하. 진리 안에 행하게 되면은 육신도 강건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일도 형통해요. 그렇다고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형통하단 말이죠. 예? 형통하는 기쁨이 넘치죠.
진리 안에서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금요일날도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똑같이 증거했지만은 정말 이게 혼이 잘 되는 길은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할 때 잘 되게 돼 있죠. 그래서 31절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고소하였으니 오 주여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모두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다 증거한 것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한 거예요.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진리다. 내가 증거들을 고소하였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이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놀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이죠. 놀릴 수 있어요. 바보처럼 봐요. 뭐 모든 일이 안 되는데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저 바보 아니야 그런다고요. 저거. 어? 아니 자녀들 다 죽게 맡겼다고 말이지. 그러면 저거 바보 아니야. 어? 그런다고요. 그러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 아이들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잘 안 될지라도 세상 사람들 손가락 잘 수 있죠. 저 보라고. 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 저 보라고. 그럴지라도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결과적으로 말이죠. 믿는 자는 절대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리니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달려가리다. 여러분 길이 넓을 때 막 달릴 수 있죠. 좁으면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면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눈으로 좁은 길로 가는데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껏 내가 달릴 수 있는 거죠. 믿고 막 달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라. 달려가는 건 뭐죠? 길이 넓으니까요. 하나님이 넓혀준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고 조금밖에 모르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항상 어정어정 가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힌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 길을 넓히니까 내 마음을 넓히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달려가리다. 내가 이제 마음껏 달려간다. 지킨다 말이죠. 사람들은 하지 않고. 이게 뭐죠? 개들은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나이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 법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 떨어본 얘기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경제법입니다. 이거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경제학이요. 경영학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이건 가르치지도 않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저도 배웠지만은 전부 엉터리예요. 엉터리. 100% 엉터리예요. 저는 배워봤으니까 알잖아요. 엉터리들이 엉터리들. 그걸 믿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사탄이 이 땅의 왕이니까 그 왕에게 충성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인 이 말씀을 다 터득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법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갈 길을 달려가며 주님 오실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서 모든 지체들 다 이런 축복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